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쌤으로 돈장면입니다. 그게 다음 순 어디일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종합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총 25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바로 이곳을 치면 되겠죠. 그러면 수상전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은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1번에 두면 벽이 2번에 닫히더라도 네, 이곳을 잡아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아내면 정답이 되겠네요. 백세모로 닫은 장면에서 이 백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집어넣어서 수상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1번 벽이 2번에 두더라도 네, 다시 이렇게 3번을 떴습니다.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상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 치면 되겠죠. 이곳에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백을 잡으면 되니까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활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바깥에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먹여 치는 수가 중요하죠. 먹여 쳐야 되지,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먹여 치면 잡더라도 다시 다음 쳐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먹여 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보이시나요? 지금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 이 돌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에 먹여 치는, 바로 이곳에 집어넣는 수가 필요하죠. 1번. 자, 102번에 뚫때 다시 다음 치면 있더라도 다음 쳐서 잡을 수 있죠.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 지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 백돌 두 점이 요석입니다. 이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1번. 이번에 돌때 다시 단수 치면 백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수상전이 걸린 상태입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이곳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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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면 단수 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단수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수 치면 되는데요. 먹여 치시면 안 돼요. 자, 단수 치는 수가 좋습니다. 단수 치면 백이 있더라도 다시 다음 치면 되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곳을 찾아내면 정답이 보일 텐데요.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백세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로 두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다음 쳐서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어딜까요? 정답이요. 그냥 단수 치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큰일 나요.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다음 치면 되죠.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이곳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1번을 찾아내면 네, 정답이 됩니다. 네, 2번에 두더라도 네, 다시 다음 치면 되죠. 다음 치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뒤에서 다음 치면 됩니다. 다음 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상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백이 이두 점을 잡겠죠. 그렇지만 다시 이 점을 잡았어. 네,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수상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메워가시면 됩니다. 1번, 이렇게 2번 뜨면 다시 다음 쳐서 100을 전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 1번 다음 치면 2번에 이을 때 단수 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푼다고 먹여 치시면 곤란한데요. 먹여 치면요,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고 나면요, 여기를 단수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패가 되어버립니다. 패가 되어야 되면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여 치는 수를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그냥 단수 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다. 2번, 3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수를 이렇게 쳐주세요. 1번, 2번 할때 단수 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야,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단수 치시면 되겠네요. 1번, 2번 이럴 때 다시 단수 쳤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지금도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네,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죠. 네, 단수 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상전 할 때는 활로를 잘 보셔야 돼요. 잘못 보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활로는 3개가 있고 이 친구도 활로 하나, 둘, 3개죠. 그럼 바로 이곳, 활로가 가장 많아질 수 있는 이곳을 막으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어딥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이 백을 다 잡을 수 있죠.
지금 어딥니까? 자, 이두 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예, 두 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곳을 먼저 활로를 일단 막아야 됩니다. 1번. 1번에 막. 자, 이렇게 또쓸 때가 중요합니다. 달아날 시간이 없어요. 이 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단수 쳐주세요. 잡겠죠? 그때 단수 치면 이어도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지금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곳을 단수 치면 됩니다. 이곳을 다운치면 빠른데요. 다운치면 이을 수가 없죠. 지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곳을 이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거의 활로가 두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단수 쳐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1번 단수, 102번 잡을 때 다시 한번 단수 쳐주세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예, 다운치면 잡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예, 한 개에 관한 문제죠. 바로 이곳에 돌 집어넣으면 되죠. 예, 이곳에 집어넣으면 예, 이세 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이두 점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돌을 살려주면 안 되니까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됩니다. 단수 치면 잡겠죠, 2번으로. 그때 한번 다시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있죠.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수 치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모양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에부터 막으셔야 돼. 안에서 막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막아가시면 이 돌을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번에 두면요. 2번에 두더라도 이렇게 막아서. 한수 빠르죠? 이렇게 하더라도 잡을 수 있고요. 또 하나. 1번에 또쏠때 100이 이렇게 2번에 넘어가더라도 다시 막으면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100이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뒤에서 메워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흙이 죽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에서 수상전을 할 것이 아니라 카트에서부터 메워서 그러면 2번에 두더라도 사물에서 200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